여러분, 지금 말리마 선고자 대회장으로 향한 오늘의 전민 총궐 격전에서 자랑스러운 승전 포성이 다발적으로, 리운발적으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경야는 원수님께서는 지난 5월 9일 랑랑 용해군인 수지일용품 공장을 돌아보시면서 혁명적 군인 정신이 차 넘치는 공장, 설비 관리에서 본보기 모범 공장이라고 이곳 일꾼들과 정업원들의 불타는 애국심을 높이 치하해 주셨습니다. 그럼 혁명적 군인 정신으로 모든 기대를 자기의 눈동자처럼 애호관리하며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서 상반년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해서 전용단위의 용의를 떨친 랑랑 용해군인 수지일용품공장 일꾼들과 청업원들의 투쟁 이야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느니 놀라움과 감탄이 엇갈립니다. 이런 멋쟁이 건물들을 용해군인들의 힘으로 일도 세웠단 말인가. 모든 설비들이 청춘설비라니. 우리 공장을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다 잔비들이 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한창 개관할 때 찍어놓은 화면들을 보여줘서야 다들 건강합니다. 그때 그 건설 타격 때 대상을 한 동무입니다. 예, 정말 수고가 많았겠습니다. 수고요. 예, 저도 그때 화면을 좀 볼 수 있겠습니까? 네, 봅시다. 예. 그야말로 천지개벽이었습니다. 자국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길에 한몸 서슴없이 내대었던 나라의 법에들인 용해군인들이 기적을 창조한 것입니다. 우리 이제 경야는 원수님께서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전투처서를 믿음직하게 지켜가고 있는 용해군인들을 고무 격려해 주신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 혁명적 군인 정신을 높이 발휘해서 설비관리에서 본보기 모범공장, 상반년 인민경제계획을 대양절까지 넘쳐 수행한 전용단위로서의 용의를 높이 떨친 랑랑 용해군인 수지일용품공장 용해군인들의 용적 투쟁 이야기를 펼치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2여 년 전 최전연에서 대대장으로 복무하다가 용해군인이 된 강남익 동무가 랑랑 용해군인 수지일용품공장 지배인으로 임명받고 공장에 들어서던 날 그의 마음은 참으로 무거웠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단층 건물들을 헐고 병실과 그 주변을 정신이 번쩍 들게 꾸리고 생활하던 군인 시절처럼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는 건물들을 세우고 싶었지만 불편한 몸으로 출근길에 오르는 공장 정업원들의 모습이 잠시나마 그 결심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지배인 동지, 사회적 혜택만을 받는 나라의 식객으로 살아서는 우리가 무슨 용해군인이겠습니까? 자국에 보탬을 주지 못하는 것이 늘 마음에 걸리곤 했는데 한번 통이 크게 전투를 벌려봅시다. 어느새 지배인의 속마음을 알아차린 공장 일꾼들과 정업원들이 진심을 터놓았습니다. 어젯날의 병사들인 공장의 정업원들을 믿고 내놓은 지배인의 작전안에 따라서 인민경제계획 수행과 이를 제시 건설, 설비 개조와 현대화 사업을 동시에 내미는 네 개 전선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 공장이 그 지대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지대가 낮은 이제 공장 부지를 높이기 한 문제로 이제 첫 전투 목표로 이제 정하였습니다. 단층 건물을 헐고 시내 주변의 그 여러 건설장들에서 나눈 이제 박철을 날라다가 분해를 높이기 한 전투를 벌렸는데 내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저 용의 군상이 다 비껴옵니다. 나에게는 조국에 바칠 다른 한 팔이 있다니. 목에 끈을 걸고 끈으로 팔을 대신해서 맞들이를 들었다는 용의 군인도 너무 걸어서 건설 과정에 새 의적을 몇 번이나 바꾸고 끼웠다는 용의 군인도
병원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안 되게 된 상태에서도 가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속에서 저 하나만 살겠다고 병원으로 가는 병사를 본 일이 있는가며 사업을 들어잡았다는 이용희 군인의 모습도 다 영웅의 군상으로 소원 안겨옵니다. 저들이야말로 자기들이 지켜선 이를토를 조국 번영을 위한 돌격전에 참으로 생각한 병사들이었습니다. 자기 이 땀과 열정을 바쳐 이제 건설한 이 아담한 식당에서 이 첫 식사를 하던 그날 말입니다. 우리는 자기 힘에 대한 이 확신과 이 자존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공장 일꾼들 말입니다. 이 우리 작업원들이 이 일정한 건설 경험도 쌓고, 그리고 이제 우리 자기 힘을 믿고 달라붙으면 이 뭐든 일이 없다는 이 신심을 이 가지게 할 목적으로 말입니다. 작은 대상 건설부터 이제 하나하나 이제 해석하게 됐다 말입니다. 무슨 일이든 옳은 방법론과 묘수를 가지고 내밀어야 훌륭한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의미가 담긴 말이었습니다. 참으로 설비들을 연속적으로 이동 전개하고 생산과 건설, 설비 현대화를 동시에 내민 이들의 투쟁이야말로 혁명적 군인 정신의 치훈자들만이 창조할 수 있는 대담하고도 혁신적인 것이었습니다. 지난 5월에 경리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혁명 사적 개항시를 돌아보시면서 잘 그렸다고 치하해 주시면서 조선노동당 제5차 대회가 열린 해인 1970년 10월 자그마한 단위로 창립된 공장이 오늘은 3중 3대혁명 불기 공장이 영예를 떨치면서 온 나라의 앞장에서 내달리고 있는 것은 위대한 소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이 세심한 지도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시인 2011년 10월 공장을 찾으시고 생산한 제품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이 자유로운 영상이 수록된 사진문안에서 오랫동안 눈길을 떼지 못하시면서 그때 위대한 장군님의 심상은 말할 수 없이 불편하셨지만 인민들에게 안겨줄 질 좋은 수제 제품을 만들고 있는 영예군인들이 대연하시오 그리도 기뻐하셨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어느 시대나 전상자는 있었지만 그들은 불구가 된 탓으로 소외당한 존재, 기껏해야 동정의 대상으로 되는 것이 그들의 운명이었고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전혀 달리 세상에서 처음으로 용의군인이라 불리우는 우리의 전상자들은 역사의 그 어느 갈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전설 같은 사랑의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하의 나날 용의군인들을 위해서 병원과 학교, 보양서를 내오게 하시고 전후에는 전국 각지에 용의군인 공장을 세워주시며 그들이 밥맛이나 날 정도로 일하라고 하시면서 많은 보약을 보내주시던 어머니 스령님, 조국이 준엄한 시련을 겪고 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에 이용해 군인들과 그 가족들의 생활을 우선적으로 보장해 주도록 국가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고 이용해 군인들이 일하는 공장들의 경영 활동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모두 풀어주신 위대한 장군님. 그런데 오늘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그 사랑을 통째로 안으시고 경야는 원수님께서는 이용해 군인들의 진정한 혁명 전우가 되셨습니다. 경야는 원수님께서는 병사 시절의 그 정신, 그 투지를 안고 공장을 이처럼 훌륭히 꾸려놓은 것이 그토록 대견스러우시며 나라의 법의인 용의 군인들을 위해서라면 아까울 것이 없으며 모든 당조직들에서는 용의 군인들이 사소한 애로와 불편이 있을 새라 세심히 보살펴주는 것을 의무와 본분으로 여겨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그 사랑, 그 은정을 전하니까 세련미와 우아함을 자랑하는 5월 9일 은정원. 이 건물도 이제는 건설의 능수가 된 용해군인들이 3년 전에 단 10달 동안 건설한 건물이라고 합니다. 5월 9일 은정원은 대전목욕탕과 리발실, 운동치료회복실과 함께 과학기술 보급실 5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찾으신 경리하는 원수님께서는 새로 구린 이 편의병사실과 과학기술 보급실을 다 돌아보셨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날 경리하는 선생님께서는 우리 정업원들이 이용하는 목욕탕 다 돌아보셨습니다. 예. 이 정업원들이 목욕을 하면서 텔레비전으로 월드컵 축구 경기를 본다고 말씀 올리자 선생님께서는 아, 정업원들이 좋았구만 하시면서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류경원과 물은수 물놀이장 일도섰을 때 우리 용의원인들은 휴식의 한때를 보내는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날 집에 논지가 경의하는 원수님께 원수님 우리 정업원들이 이 목욕탕을 사랑합니다. 우선 제 힘으로 건설한 목욕탕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다음은 용의원들에게 마음 놓고 목욕하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라고 솔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상한 몸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던 용의원들의 심중을 헤아리시고 갈리시는 음성으로 그럴 것이라고 고듭고듭 말씀하시면서 몸소 수저의 물온도도 가늠해 보시고 저기 습식 언덕탕도 다 돌아보셨습니다. 그때 습식 언덕이 50도였는데 언덕이 높다는 것을 헤아려 보신 우리 원수님께서는 습식 언덕은 40도 내지 42도여야 하고 또 건식 언덕은 75도 내지 85도가 몸에 좋다고 하시면서 언덕이 높으면 그 수포가 생기면서 피부를 상할 수 있다고 우리 원수님께서 우리 용의군인들의 건강을 염려해 주셨습니다. 원수님께서는 그날 여기 운동치료 회복실에도 들리셨습니다. 그때 제가 원수님께 인사를 올리는 영광을 지니었습니다. 이 동무가 전 조선인민군계단에서 교회배우를 하다가 용의군인이 된 최양순 동무입니다. 원수님께서는 그날 태양절을 맞으면서 제가 여술 공연에 출연해서 밧줄 묶고 옷 갈아입기 출연해서 정업원들로부터 대절찬을 받았다는 것을 아시고 허탕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운동기세들의 리용 종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구체적으로 알아봐 주셨습니다. 운동치료 회복실에서 땀을 흠뻑 흘리고 곧장 목욕탕으로 들어갈 수 있게 연결시킨 계단이며 시원한 청량음료를 들며 땀을 들일 수 있게 꾸려진 청량음료 매대. 정말이지 그 어느 곳이나 할 것 없이 정업원들의 편리를 최대한 도모할 수 있게 꾸려져 있어 저도 모르게 찬탄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전 이자 니발도 하고 목욕을 하고 운동기재를 이용해서 치료운동도 했는데 얼마나 거뜬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용의군인들이 세상에 부러움없는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경리하는 문수님께서는 여기 과학기술보험실도 돌아보시는데 아주 훌륭히 꾸려놨다고 하시면서 운영을 실속있게 잘해서 그들이 기술기능 수준을 부단히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생활화 정상화하여 그들이 과학기술기능 수준을 부단히 높일 때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기 도서현람실로 가시었습니다. 책장에 그 사면으로 된 게 참 투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우리 정업원이 착상하고 설리한 겁니다. 영광의 그날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렇게 책을 아주 많이 놓을 수 있게 만들었구만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구석구석마다에 정말 우리 일꾼들이 인력심이 내배 있다고 정말 설계와 시공도 아주 잘했다고 정말 마음먹고 꾸린 것이 알린다고 고듭고듭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그 책장을 사면으로 해놓으니까 그 좁은 면적에 정말 많은 책이 들어가기도 하고 작은 도서실들이 많은 책장을 들여놓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 여러 사람들이 들어와서 도서를 뽑을 수 있으니까 정업원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책을 찾아가지고 여기 열람실에 나가서 열람을 합니다. 또 하나의 선군시대 창조물로 일떠선 5월 9일 은정원은 어젯날의 병사들을 어서오라 부르는데 이번에는 내 저국의 아름다운 경치를 떠이고선 정업원 식당이 또 우리의 눈길을 끕니다. 우리 공장 일꾼들은 용의군인들의 생활에서 조그만 애로라도 생기면 그곳을 제때 풀어주기 위해서 아굴타굴 했습니다. 지변동지는 수백 명이나 되는 우리 정업원들의 취미와 성격까지 다 알아가지고 수첩에 써가지고 다닙니다. 지변동지는 늘 수첩을 보면서 정업원들의 식사지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또 이렇게 결혼식 하는 우리 용의군인들의 결혼식도 우리 여기 정업원 식당에서 차려줬습니다. 그럴 때마다 용의군인들은 일꾼들의 모습에서 친부모와 같은 다짐한 사랑과 공장에 대한 애착, 집단에 대한 사랑과 긍지를 느끼면서 혁명과 수행의 앞장서 발교를 다짐합니다. 정업원들의 사업과 생활의 보금자리, 정든 일터답게 모든 것을 최상의 수준에서 갖춘 랑랑이용의군인 수지의 정품 공장.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서 이를 땅백의 슬기와 영맹을 키운 혁명적 군인 정신의 최현자들이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안겨주신 담력과 배짱으로 작상도 작전도 새롭게 군인 본때 군인 기질로 이를 반도 대담하고 혁신적으로 완강하게, 이것이 바로 공장의 훌륭한 모습을 안아온 비결이었습니다. 선지지도의 그날 경의한 원수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고 싶어하는 우리 용의군들이 간절한 소원도 풀어주셨습니다. 그때 원수님께서는 지배인이 수고가 많았는데 내 옆에서 직접 하시면서 친히 저의 손을 꽉 잡으시고 사진을 찍어주시는 최상 최대의 영광을 안겨주셨습니다. 사진을 찍은 다음에는 물동은 어떻게 나누는가, 자신께서 지게차도 화물차도 보수도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다시마 세심한 친오버의 사랑을 한껏 부어주셨습니다. 거듭거듭 안겨지는 하늘 같은 사랑으로 행복의 무화경에 젖어있는 이들에게 이번에는 또 사랑의 윤전 기재들이 안겨졌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공장을 찾아오지만 용의군인들이 출퇴근은 어떻게 하는지, 물동은 어떻게 나르는지 묻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오로지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만은 산같이 쌓인 제품들을 오시고 용의군인들의 선발을 대신할 현대적인 지게차들을 보내주시었으니 이들에게 있어서 노동은 그야말로 흥겨운 노래가 됐습니다.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불편 없이 출퇴근을 하라고 우리 원수님 보내주신 사랑의 대형 버스를 타고 오고 가는 용의군인들의 얼굴마다엔 기쁨 가득 웃음 가득 절로 넘쳐납니다. 이렇게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선물을 받아 안고 보니 우리들처럼 행복한 용의군인들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하는 생각에 정말 눈물이 앞섭니다. 이처럼 고마우신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를 위해서 이 한몸을 또다시 적에 바친들 무슨 한이 있겠습니까? 정녕 세상에 이처럼 진실하고 뜨거운 공지적 사랑, 이보다 더 숭고한 의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위대한 사랑과 의리로 백배해진 무쇠 철마 같은 그 힘으로 적들의 비열한 경제 제재 작동을 과감히 짓부셔버리며 말리마 시대의 불굴의 꽃으로 억세게 피어난 우리 용의군인들, 우리는 그들의 투쟁 모습에서 당이 아끼고 저국이 사랑하는 용의군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다시 한번 똑똑히 깨닫게 됐습니다. 한 몸 천조각 만조각이 난데도 끝없이 이어지는 위대한 오보이 사랑이 보답의 마음만을 따라 세우는 혁명적 군인 정신의 최현자들인 낭낭 용의군인 소지일용품 공장의 용의군인들, 이들은 비록 군복은 벗었어도 저국과 혁명 앞에 자기의 귀중한 한 몸을 서슴없이 바치던 그 모습 변함없이 오늘도 저국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돌격종의 앞장에서 전용단위의 용의를 빛내이는 말리마 시대 병사들이었습니다.